어서오세요. 진짜야 만드네 유튜브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최근 동안 잘 지내셨죠? 진지 접수셨나요? 자, 제가 위, 아래, 자, 모자까지 청청도 욕먹을 지경에 트리플 데님. 자, 용서 바랍니다. 청청청. 자, 그만큼 데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위, 아래, 지금 청청청, 전부 다, 일본 오사카 파이브, 자, 마지막 멤버, 자, 웨어하우스를 입었습니다. 자, 리핏,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 뭔 말인지 알죠? 자, 웨어하우스 초창기 때는, 자, 여기, 아큐, 뻑큐, 자, 리버스 완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발셋에 뭐 고소를 당했는지 자 요거 황소 패치 지금과 지금 웨어하우스 그 로고와는 다른 황소 패치가 에자 90년대 후반 들어서 자 이렇게 로고가 바뀌고 그리고 백포켓에 아큐 무늬가 사라집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옷이라서 자, 이번에 오사카 여행에 가면서 오사카 웨어하우스 본점에 갔습니다. 본점에 가서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자, 요거 로고 바뀌었죠? 자, 웨어하우스만의 자, 요 로고를 지닌 가죽 패치가 아닌 천 패치에 자, 서스펜더가 달린 뭐랄까 배트룹이 없는 자 1902년 자 최초의 투포켓 원포켓에서 투포켓을 자 1902년 201 버전으로 뿌려왔습니다. 오사카 본점에서 뭔 말인지 알죠? 자그 제가 가장 인기가 많은 웨어하우스 뭐1101뭐1001자 그런 4,50년대 모델들 그런 거는 뭐랄까 ABC에서도 많이 복각이 됩니다. 많이 중복되죠 이거랑. 그러나 ABC에서는 1890년대 501은 리프로덕션 하는데 1901년도 리프로 합니다. 그러나 웨어하우스에서는 자 ABC에서는 1902년 201 버전은 복각 안 하더라고요. 자, ABC에서 1902년 501 버전들은 뭐 다수 소장하고 있지만은 201 버전. 자, 넘버 2 501의 염가 버전. 자, 이게 최초의 201 원판입니다. 리바이스 1890년대. 자, 요거 가지고 방송에서도 나왔었고 자, 전에, 뭐, 블로그 유튜브에서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뭐, 1880년대 201이라고 해서 1억 원에 뭐 경매에 낙찰된 게 있는데, 1880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더 오래된 겁니다. 1890년대 시작했습니다. 6월 달에. 그거는 1890년대 약간 11월, 12월 약간 후반에 나온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요건 그래서, 2행기 버전. 자, 요거 1880년대 버전입니다. 슈퍼 세이비지, 허리에 세이비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돼 있고, 뭔 말인지 알죠? 자, 네바다에서나 볼수 있는, 1880년대 네바다에서나 볼수 있는 원판. 자, 여기, ABC 1890년대 501 보시면은, 여기 사명이 각인되어 있는데, 이건 사명 없죠?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1890년대 501에 스탬핑이 백포켓 안에 들어가 있듯이 201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1890년대 201 원판 최초 버전으로서 1901년 버전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요놈 1901년 자, 201 원판입니다. 아주 웨어러블하게 페이딩 이외에는 상태 우수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ABC에서는 1890년대 2011 요능도 보가 ABC로는 안 나와요. 그냥 현행판으로서 뭐 비스무리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자, 마찬가지로 ABC에서 1901년 501은 많이 복각이 되어지는데, 이 201은 복각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1901년 버전. 자, 백포켓 최초로 나온, 자, 1901년입니다. 뭐 말이지 알죠? 자, 요거 ABC에서 복각을 안 하는 것을, 자, 웨어하우스에서, 자, 복각을 했습니다. 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어디 보자. 자, 1860년대, 자,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나온, 자, 로세티, 포이딩, 글라스.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리바이스 1901년 버전, 자, 원판과 ABC에서 복각 안 하는, 자, 1901년 201 버전을 웨어하우스에서 복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한 겁니다. ABC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한 것을 웨어하우스가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어디 보자.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요. 멀리 있는 거잘안 보여요. 아니, 가까이 있는 것도 잘안 보여요. 뭔 말인지 알죠?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자, 모든 게다 동일합니다. 자, 허리 이렇게 두개 이어박은 거. 아, 물론 요게 원판이니까는 요거를 당연히 모델로 삼았겠죠. 자, 두개 이어박은 거. 뭐 말인지 알죠? 그리고 자, 1901년 초창기만의 아주 촘촘한 스티치까지. 그리고 내부 이런 마감까지. 자, 그리고 엉덩이 쪽, 이쪽. 자, 이런 싱글 마무리까지 모든 게 동일합니다. ABC보다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자, 리벳의 이런 펀치까지. 그리고 신치백의 핀까지. 자, 모든 게 동일합니다. 이런 땀수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이 당시 유난히 컸던 코인 포켓까지. 자, 그러나 제가 요거를 유심히 뚫어지게 쳐다본 결과 가장 아쉬운 것은, 자, 리바이스 1890년대 1901년 버전 보면은 여기에 회사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스펜더 버튼. 자, 고추. 고추. 자, 고추 버튼에도 이렇게 창세기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자, 201이라서 여기는 사명이 안 들어가 있는데, 원판에 보니까는, 자, 원판에 보니까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명 들어가 있죠? 원만해져 있죠? 자,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 자, 201은 세이비지가 뭐 20년대, 30년대 거 말고, 자, 1890년대나 1901년 당시 초창기 때는 세이비지가 이렇게 뚱뚱했습니다. 슈퍼 세이비지. 뭐 말이지 알죠? 자, 이201 1901년 버전, 자, 슈퍼 세이비지라고 제가 말했죠? 자, 여기 고튜 부분까지 슈퍼 세이비지. 가만히 있어 보자. 자, 1890년대 201. 자,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슈퍼 세이비지. 일반 501 세이비지보단 뚱뚱합니다. 영화 버전. 자, 이게 초창기 1901년과 1890년대 초창기 201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자, 이 서스펜더 버튼 사명 없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디 세비지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일반 501 세비지와 이 두께가 비슷합니다. 자, 201 초기 버전이라면은 여기가 슈퍼 뚱땡이. 자, 슈퍼 세비지였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어요.
자, 물론 여기 당연히 싱글 스티치고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자, 웨어하우스만의 이 복강력이 기술력은 뭐 오사카 파이브 중에서도 단연 우등입니다. 자, 그거 빼놓고는 이런 땀수까지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원 워시 버전으로서 자, 히끄디끗 파르르르 파르르르르르 파르르르르르 뽀만의 자이죠. 자, 요런 거 하고 이 염가 데님만의 약간 이렇게 뭉침. 지금 이 화면에서 잘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뭉침들마저 되게 표현력이 소름 끼칩니다. 뭐 현행이나 이런 거에선 볼수 없는 빈티지에서만 볼수 있는 이런 새로 빠짐 살짝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그 슈퍼 세이비지만 빼놓고는 아주 동일합니다. 자, ABC에서 복각 하나는 이 1901년 어디였어? 자, 201 버전. 자, 이거를 이런 원판들을 그냥 관상용으로 갖고 있지 그냥 막 입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웨어러블한 상태인데도 그냥 가끔 착샷으로만 입었지. 자, 그래서 전 요놈을 마구 입기 위해 요것을 택했습니다. ABC에서 복각 하나는 201 버전. 나 잠깐 물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오사카 파이브 거기 오사카 그 웨어하우스 본점 가니까는 건물이 약간 이렇게 세로로 길다랗게 두개 있는데 건물 난 처음에 그 오른쪽 건물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건물 거기 가게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오 청바지만 들고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온데 아니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문으로 들어갔죠. 자, 거기 오너분과 그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은 표현 못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아쉬워하는 뭐만의 자이죠. 자, 그런 아쉬움을 달랜 채 이거를 구매하고 제가 나갈 때까지 한 20분간 대화했어요. 막 번역기 돌리고 또 내가 아는 동원 그 말들 언어들 총 동원하면서 그리고 그 가게 문화까지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념사진까지 찍어줬고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어디 한번 입어보라고요? 자, 그럼 눈 감아주세요. 한번 입어볼게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눈 감아주세요. 자, 제가 다 환복을 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새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요게 허리 사이즈가 30 2입니다. 자, 제가 거기서 지금 이 오사카 본점에서 이거 두 장밖에 그때 없었을 때30 사이즈와 32 사이즈 이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둘다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매장 그 점장분께서 이 사이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기장 서비스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일어나이. 자, 기장 수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지 알죠? 그냥 저스트 사이즈예요. 자, 한번 롤업 한번 해볼까요? 가만히 자, 제가 일단 무릎 꿇을게요. 가만히 자, 가만히 자, 가만히 자. 에. 자. 저 이제 일어나도 되죠?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죠? 빠빠빠빠, 빠빠빠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국내에서 블로그나 뭐, 무슨 커뮤니티 보면은 웨어하우스 뭐 40년대, 50년대 버전은 포스팅이 많아요. 그러나
이 1901년 2011은 아무도 포스팅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1901년 버전, 뭐501 버전도 있어요. 웨어하우스에서 가죽 패치 버전. 그러나 ABC와 많이 중복되죠. 중복되면은 기왕이면은 ABC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은 ABC에서 요거 안 하기 때문에 1901년 201 넘버 2 버전. 자, 넘버 2 버전을 안 하기 때문에 요 놈으로 했습니다. 뭐 40년대, 50년대 뭐 ABC로도 원판으로도 뭐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ABC에서 안 하는 요 놈을 너무나도 갚아주셨습니다. 자, 갈때 그가 마지막으로 찍어준 사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웨어하우스 1901년 넘버 2 버전을 포스팅을 마칩니다. 자, 1890년대 버전, 그리고 1901년 버전, ABC에서 안 하는 놈을, 복각 안 하는 놈을, 자, 웨어하우스에서 복각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착샷 올린 거 있으니까, 오마이자이죠. 자, 그럼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 그럼 끊을게요.